그리고 전가랑. 전가람도 네. 성공했습니다. 상당히 부담이 되는 퍼시였는데 아, 이수민 선수를 놔주질 않네요. 물론 세타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. 이수민과 전가람 두 선수는 함께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세타 차긴 하지만 이수민 선수가 또 전가람 선수를 많이 의식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만약에 전가람 선수가 먼저 지금 이 상황에서 버디를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두타 차. 사실 두타 차는 버디 보기, 이 투샷 스윙이 나오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 차입니다. 야, 전가람 완벽한 샷이 나왔습니다. 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완벽한 버디 기회. 완전히 경기 흐름이 달라졌습니다. 이제 전가람 장유빈 공동 2위고요. 전반과 후반의 스코어를 보시면 확실히 차이점을 알 수가 있죠.